황교안 대표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네,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봉규 TV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2시간 만에 지금 7만 명 가까이 응답을 해 주셨는데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적합합니까? 질문에 황교안 대표님 압도적으로 1등 하셨는데요. 48%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압도적인 인기라고 그럴까요? 이 비대위원장으로요. 예, 뭐, 그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이것을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국민들께서 제가 이렇게 나대거나 뭐 자랑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제 진정성을 보시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황교안 대표님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수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정책을 좀 몰아가는 기대감이 여기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요. 예, 비상 상황이라 하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예.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되는 일이고, 저는 늘 지금이나 또 다른 상황이 바뀌더라도 네. 네. 부정선거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와 함께 앞으로는 부정선거 없는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래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그 28일 날 인천 연수구을 민경욱 대표의 그 선거 무효 소송이 기각다 했잖아요. 2년 3개월이나 끌다가 이제 급기야 기각시켰는데 그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판결문을 쓰는 데만은 뭐 제가 좀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하면 2시간이면 다쓸것 같습니다. 그렇죠. 2시간. 네. 예. 그거를 2년 3개월 끌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능하거나 또는 딴 생각이 있었거나 네. 저는 그들이 무능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대법관제 하신 정권의 분들이, 눈치를 본 거고, 법의 정의보다는 정치의 눈치를 보면서 지연했다, 잘못 판단했다. 더더구나 결론이 틀렸습니다. 부정선거 무효 소송 낸 것에 대해서 기각. 라고는 판단을 했는데 결론이 틀린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민경욱 의원이 그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재심할 것이고 도저히 자유민주 우파들이 힘을 합해서 반드시 선거 정의를 세워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재심을 이제 하면은 이게 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 안에 이 재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뭐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이 정부의 대법원은 그 제한 규정을 다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어쨌거나 선거 무효 소송 자체를 제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재심 뭐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전략을 또 구사할 겁니다. 꼼수를 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듯이 정의가 이기는 세상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드시 재심해서 이제 승리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대법관들이 또그 대법관이 맡게 되나요? 재심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지금 재심하면 같은 대법관이 또 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104, 124곳이 남아 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 낸 것이 4곳, 140, 124곳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이제 대법원의 재판부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가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재판부가 맞는가, 이건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뭐 국민들이 대법관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참, 저도 판결문 보고 참 어이가 없어서 참 기가 막혔는데, 그 판결문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1분 만에 막 도망치듯이 대법관들이 서둘러서 빠져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40몇 페이지 정도 된다는데, 판결문. 제가 듣기로는
1분 만에 얘기 마치고 나갔다. 네. 그러게 결국 결론만 읽고 나갔다는 소리죠. 그렇죠. 예. 그리고 기억나는 것이 입증을 하지 못했다. 네. 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말 자체가 아마 한 30초면 될것 같은데, 예. 아니, 정말 네. 오랜 고민 끝에 악수를 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자기들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서둘러서 도망을 갔겠죠. 1분 만에. 아니, 2년 3개월 끌고 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 이 엄청난 재판을 어떻게 제대로 된 판결문의 설명도 없이 제대로 끝까지 읽지도 않고 1분 만에 도망을 갈수 있습니까? 예. 판결의 요지는 결국 입증을 못했다 이겁니다. 네. 입증을 못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입증을 할수 있는 자료를 다 내놨습니다. 네. 대춘입 투표지 그것도 증거물로 내놨고, 또, 일장기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도 내놨고, 아파트단 투표지 증거들을 다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증언까지 발언했습니다. 예. 증인 안 나오려고 하는 네. 송도 이투표소 투표관리관 네. 나오기 부담스러워하는 거를 정말 강력하게 우리가 추진해서 법정에 나왔습니다. 네. 증언을 했습니다. 네. 이런 많은 증거가 쏟아져 나왔는데도 이에 대해서 입증이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 참.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그럼 뭐가 어떻게 더 돼야 입증된다는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그 범인을 밝혀내야 입증을 한다는 주장 같은데요. 자기들이 밝혀야죠, 그거는. 네. 재판이라는 게뭘 하는 겁니까? 네. 재판이라는 게 결국 정의를 찾아내기 위한 것인데, 네. 이거는 결국 이제 누가 했는지를, 우선 누가 했는지 가기 전에 이게 과연 부정선거였는지 정상적인 선거였는지는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부터 판단해야죠. 예. 우리가 지난 저6.28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나온 그 증거들을 누가 그걸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예. 지금 대법원의 논리대로 하면 부정선거가 맞더라도 입증을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네. 부정선거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입증을 했고 민경호 의원이 밝혀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판단은 대법관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것까지도 여기 소위 후보자에게 맡길 것 같으면 제 대법관은 뭐 필요합니까? 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리고 지방선거를 압승을 국힘당이 했는데도, 이렇게 재판부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는 이런 이상한 나라가 아직 계속되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권 바뀌어도 소용없는 겁니까?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예, 시간이 임기가 5년이라고 한다면 예. 그 사이에 이제 제대로 된 수사도 이루어지고 지금 검찰도 수사를 할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소 고발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네. 안 하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 네. 수사가 진행이 되면 그러면 부정선거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같아 썼으면 네. 밝히지 않으려고 애를 썼겠죠. 그래도 아, 네. 밝혀지진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예.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면 네. 다 밝혀지는 거죠. 네. 지금 민경호 의원 건은 일단 판결 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나머지 124군데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곳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네. 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네. 다른 곳에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나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사만 제대로 하면 금방 밝혀질 일입니다. 예. 아니, 법적인 걸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민경욱 대표의 인천 연수구 이제 이번에 기각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면 기각형 판결이 나왔어도 인천 연수구의 각종 부정선거 증거를 수사할 수 있나요? 검찰이? 그러니까 이제 수사라는 것은 네. 언제든지 할수 있고 아하, 네. 반복적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아, 반복적으로도,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수울뿐만 아니고 네. 다른 지역에도 많은 부정선거 이슈들이 있지 있죠. 네. 않습니까? 네네. 이게 다 수사 대상이라는 말씀이고 네. 또 좁혀서 민경호 의원 선거구를 말한다 하더라도 네. 여기에도 역시 수사를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이제 대법원의 생각은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좀 이런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건 수사라면 금방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예, CCTV는 뭐다 이렇게
네. 분석을 해가지고 네. 지워버렸다고 하면 그 포렌식으로 다시 살리고 이렇게 하면 네. 밝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워버렸다고 하면 지운 사람이 의심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공범 아닙니까? 아니, 지운, 증거인멸한 자가 공범입니다. 그렇죠. 범인입니다. 증거인멸한 자. 그러면 그리고, 지웠으면 지운 자를 또 찾으면 되고요.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지웠다고 해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흔적은 다 남아 있습니다. 아, 예. 그걸 되살려내면 네. 범인도 찾아낼 수 있고, 예. 또 이걸 감춘 자들도 찾아내서 처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네. 국민들의 분노를 감안해서 빨리 처리해야 될 것을 예. 좀 미적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는 것은 그렇죠. 가볍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팀의 그 한동훈 검찰 아니를 지휘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경찰을 지휘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의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선관위 감사를 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하면 드러날 수 있겠죠. 예,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다 네네. 드러납니다. 네네. 예,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네. 제대로 하면, 네. 자, 예. 그런 그 국민적 열망 때문인지 이 수많은 애국시민들이 황교안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48%나 이렇게 나왔는데 비대위원장의 요청이 있으면 맡을 의향은 있으십니까? 일단 하여튼 저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네네. 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립니다. 네네. 아, 조심스럽게 답변하시는군요. 아, 그래도, 이런 걸 맡아서 부정선거도 밝히고, 그러니까 제도적 개선도 하고, 이런 그 임무를 주시면 맡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무를 주시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요. 예. 아, 예. 뭐, 예. 하여튼, 황교안 대표가 이게 부정선거와 이렇게 싸우는데, 특검이 됐든, 비대위원장이 됐든, 하여튼, 좀, 공안검사 출신이고 적임자니까, 저 국가에서 좀 활용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압도적인 48%가 나왔다는 게, 좀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예? 놀라지 않으셨어요? 아유, 놀랬지요. 지금 뭐, 좌파의 저런 억압, 네. 속박, 왜곡, 차단, 네. 거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네. 시민들은 살아계셨고, 정의는, 네.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네. 이런 걸 봐서도 부정선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 뭐. 저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포기할 걸 포기해야죠. 그럼요, 네. 시간 지났다고 유야무야할 과제가 아닙니다. 아니죠, 이거는. 예. 그러면 이제 황교안 대표와 민경욱 대표를 중심으로 이 부정선거와의 싸움은 장외에서 계속 가는 거죠? 장외, 뭐, 장내에서, 다, 예. 장내에서도 지금 부정선거 이슈들이 이제 나오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장내외에서 함께 투쟁을 해나가면 네. 결국,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일들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였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지켰던 우리 자유가 애타게 너를 기다린다. 가자, 가자, 싸우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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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가자. 자유의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세. 젊은이들 모두 모여 함께 싸우자. 자유대한의 미래가 너에게 있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앞서 나갈 때 자유는 꽃을 피운다. 가자, 가자, 싸우러 가자. 가자, 가자, 싸우러 가자. 자유의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앞으로 나가세.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 우리 둘이 약하다고 낙심할 건가? 용기 내어 침묵 깨고 나가 싸울 때 자유의 봄은 오리라. 가자 가자 싸우러 가자. 가자 가자 싸우러 가자. 자유의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앞으로 나가세. 검은 우산 높이 들며 앞으로 가자. 자유민주의 승리가 멀지 않았다. 진실정이 다시 서는 그날이 오면 승리의 축배를 드세. 가자 가자 싸우러 가자. 가자 가자 싸우러 가자. 자유의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앞으로 나가세. 가자 가자 싸우러 가자. 가자 가자 싸우러 가자. 자유의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앞으로 나가세. 앞으로 나가세. 앞으로 나가세. 앞으로 나가세. 지켜내자 자유민주주의. 소중한 한 표의 권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위에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정의. 부정선거로부터의 승리. 쟁취하자 마지막까지.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